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부산 불교방송 일요특집 일상에서 하기 쉬운 명상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4시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광복동에 있는 용두사 미타선원 행복선 명상센터 센터장 설아수 홍순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이라 공원에 산책을 다녀온 분도 계시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 아니면 온종일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계절이 바뀌어서 얇은 옷들을 꺼내고, 두꺼운 옷을 세탁하고, 정리하는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요일 이맘때쯤, 내일 월요일 일을 걱정하고, 고민에 빠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만약 내일 반가운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설레이는 마음도 만날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주의가 가 있는가요? 제 질문에 지금 여기 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요? 우리는 질문을 통해 지금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차려지는 순간이죠. 가만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마음이면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고 고요하다면 지금 여기에 주의가 있을 겁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편안하신가요? 제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수시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편안한가라고요. 그렇게 질문할 때 지금 여기로 나의 주의가 몸으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늘을 볼 때가 있나요? 지금 하늘이 보이는 곳에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어떤 하늘이 보일까요? 무슨 색깔인가요? 파란 하늘인가요? 흐릿한 하늘인가요? 하늘에 구름이 보이나요? 네, 이렇게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하늘을 볼 시간이 없게 되죠. 푸르른 하늘을 보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꽃들도 나무들도 흐르는 강물도 그냥 볼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새소리나 물소리, 또 빗소리, 파도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듣는 것에 잠시 멈추어 가만히 주의를 둡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명상입니다. 여행을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이런 자연은 정말 쉽게 만나는 것도 여행이 될수 있겠죠. 다만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껴보세요.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젊다는 거래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순수한 자각으로 알아차림하면 지금 이 순간도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나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상이고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명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한 돌봄 명상으로 일상에서 하기 쉬운 명상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들으실 곡은 양희은의 참 좋다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알아차림하면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좋다. 볼레움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눈 감고 날아가. 두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좋다. 노래 어떠셨어요? 가사를 들어보면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이런 가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노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자연을 만날 때 온전히 자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을까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네가 있어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내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가요?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마음, 내 자신이 참 좋아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왠지 나를 보면 뭐가 좀 부족한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나 자신에게 따스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내가 있어 참 좋다라고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돌봄 명상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돌봄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쉼과 편안한 호흡은 내 몸이 쉬어지고 치유되고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서 앉아봅니다. 집이 아니라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따라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쭉 뻗어도 좋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셔도 좋아요. 의자에 앉았다면 발바닥을 바닥에 온전히 닿게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 마음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여기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두 눈은 부드럽게 감아보세요. 얼굴이 긴장되어 있다면 긴장을 풀어주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양손은 양무릎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편안히 내려놓아 보세요. 누워있다면 팔을 아래로 툭 떨어지게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깊게 들이쉬면 가슴이 활짝 열립니다. 천천히 내쉬면 몸에서 긴장감이 내려갑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에 담긴 긴장감과 통증,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내쉬어줍니다. 호흡을 하면서 점점 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집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은 다문 채 코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들숨이구나. 숨을 내쉬면 날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들숨, 날숨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압니다. 호흡을 길게 쉬려고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잘 쉬려고 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숨이구나. 숨이 나가면 날숨이구나.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몸을 고요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을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에게 미소 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 몸에게 미소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숨을 내쉬면서 호흡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지금 온전히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면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저 아래 발가락까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 몸의 각 부분과
내 몸의 모든 세포에게 감사와 사랑, 돌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나의 몸 부분 부분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감사와 사랑,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 머리에서부터 저 아래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얼굴 피부, 목, 어깨, 두 팔, 두 손, 손가락 하나하나, 가슴, 아랫배, 그리고 등과 허리, 엉덩이, 골반, 두 다리, 무릎, 종아리, 발목, 발과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자비의 마음으로 나의 몸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보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는 내 앞에 또 다른 내가 여기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나를 느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나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지쳐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 걱정스러워 보이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미소 짓고 있는지, 평온해 보이는지, 가만히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안아주는 것처럼 지금 나의 두 팔로 나의 양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준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할까 생각하면서 그 느낌에 머물러 봅니다. 그동안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 많이 외로웠지? 이제부터 내가 돌봐줄게 라고 표현합니다. 손끝으로 나를 충분하게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충분히 나를 꼭 안아줍니다.
잘하셨어요. 나를 위로하고 돌봄이 충분하면 타인을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돌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이렇게 셉니다.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 끝에 둘,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고요한 밝음으로 서서히 눈을 뜹니다. 네, 우리는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가요? 어떨 때 돌봄이 필요한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돌봄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돌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난 돌봄이 좀 필요해 라고요. 돌봄 영상을 함께 하면서 나 자신이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도반에게 돌봄을 받고 돌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돌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서럽거나 외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천천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돌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돌봐준 그분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돌봄으로 위로와 사랑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을 꾼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꿈을 꾼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 불교 방송 1호 특집 일상에서 하기 쉬운 명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의 마음은 편해질까요? 원하는 대로 되면 원하는 마음이 더욱 더 강화되고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모든 가족이 나를 잘 따라주면 어떨까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섭섭해집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고 나면 그 다음은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또 그 다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게 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아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 노력 봉사하는 남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더 잘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전부가 되면서 더 많이 요구하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게 되죠.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변하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잘 내려놓아지지 않고 마음만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요? 억지로 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셨을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을 바꾸려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어때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아마 거의 바뀌어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어떤 계기를 만나서 스스로 변화를 주어야겠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조금은 변화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그 괴로움의 마음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남편 때문이야. 그 원인이, 아이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원인을 상대에게 찾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 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나 자신의 집착된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만날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림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이 우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계획된 대로 뭔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획된 대로 잘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찾아온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면, 이런 생각이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라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도 지금 일어난 것이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어떤 생각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엄청 고집하고 있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그건 아주 오랫동안 내가 크게 자리 잡은, 아주 강하게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멸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도망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도록 붙잡지 않아야 됩니다.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일어난 마음을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데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가만히 보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가 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어때요? 그 하는 곳에 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은 벌써 다 끝났는데 계속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들은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황만 되면 업식이 일어나고 습관된 생각과 습관된 행동 그리고 습관화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업식을 놓치지 않고 그 업식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번뇌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애쓰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번뇌로 향하게 합니다. 번뇌는 아주 작게도 일어나고 아주 크게도 번뇌가 일어나지요. 번뇌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번뇌를 또렷하게 분명히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번뇌가 나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게 되죠. 불편한 생각을 만나면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은 내가 아니야. 라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면 멈출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마음을 지금 여기 몸으로 주의를 가져보세요. 그럴 때 아마도 번뇌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나랑 놀자고 번뇌가 다가오더라도 아,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이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야 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이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면하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지속적이게, 성실하게 훈련을 해야 급할 때 알아차림이 잘 돼요. 알아차림이 잘 되는 것 같다도 어느새 보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마음을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들 때또 지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업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마음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마음에도 힘이 생기죠. 마음에 근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번뇌가 지나가도록 허용하고 이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을 연습해야 되죠. 안내드린 말들이 이해가 되시는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전에 명상 공부하러 오신 보살님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부하신 지는 한 1년 정도 넘으셨어요. 그분이 항상 가족들하고 있을 때 화를 좀 많이 내셨대요. 갑자기 열받아서 짜증도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아, 이것이 내 마음이었구나. 내 생각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다그치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셨대요. 그래서 요즘은 알아차림을 잘 하다 보니 화도 안 내고 말을 되게 좀 차분하게 친절하게 말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특히 남편분이 왜 그러냐고 갑자기 예전에 너안 그랬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뭐좀 변하는 게좀 이상해.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도 수업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느낌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보살님이 오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꾸준하게 매주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도
너무 많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또 내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많이 바꾸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뀐 그 어떤 상황들이 공부를 안 하면 네, 업식의 힘이 워낙 강해서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할 때까지 공부는 아마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상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예전보다 조금 많이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약간 여유로워 보이네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셨어요.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뭐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은 그분이 명상 공부를 잘 하신 게 됩니다. 나 자신이 변한 거는 다른 분들이, 마음으로 변한 건잘 몰라요. 마음이 첫째로 어떤 알아차림이 충분히 됐을 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변화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허둥지둥 살아갈 때 마음은 어때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게 전생부터 이 생에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업에 이끌려 살아왔을까요? 나 자신도 업식이 있고, 또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업식이 있지요. 내가 고집하는 생각이 있듯이 그분들도 고집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자비심으로 타인의 업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저장된 마음들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은 각자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것이 나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도 지치게 되죠. 명상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으로 먼저 명상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호흡으로 먼저 명상을 하고 또 오감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고 또는 몸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명상을 배웁니다.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고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을 충분히 대상으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데요.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진멸도 사성제로 마음 치유를 하게 됩니다. 명상은 결국 마음 치유가 목적인 거죠. 그런 명상의 방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명상의 삶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센터, 행복선 명상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미타 선언과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타 선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첫 번째 하차점에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 선언이 있습니다. 제가 사찰 광고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미타 선언에서는 저희 행복선 명상센터가 같이 있고요. 하림 스님께서 하시는 매달 명상 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명상 법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법문을 통해서 강의처럼 들으시고 오후에 1시 반부터 실제로 명상을 하는 명상 실습 프로그램을 제가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다들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요. 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
미타선은 법당에서 하림 스님의 명상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6주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날 기초부터 아주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걷기 명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근교에 걷기 좋은 길을 선택해서 한 달에 한 번 걷기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명상이 조금 잘 맞을까? 나가 명상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궁금함이 있는 분은 1일 명상 체험이라고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1시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오셔도 언제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행복선 명상센터는 광복동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한층 올라오시면 미타선원과 나란히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051-253-8686입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신 여러분은 저의 관세음보살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선 명상센터 센터장 사라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만 알고 두른 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비틀거리고 하루는 뒤뚱거리고 월요일 아침 울어도 나 혼자 울고 웃어도 나 혼자 웃고 목요일 빈 술잔 안에 외로움 가득 채우고 금요일 목 놓아 부른 그리운 추억의 노래여 노래여 토요일 바람이 분다 춤처럼 머리카락아 일요일 나의 식탁에 태양이 비칠 때까지 분다 춤처럼 머리카락아 행복한 나의 식탁에 태양이 비칠 때까지